Let's go. Twinkle, twinkle, little star, bright chain. It's gonna be alright. Twinkle, twinkle, little star, bright chain. It's gonna be alright. 내가 바래 왔던 상상 모두 이루어진 나의 작은 little prayer. 주문을 외워봐.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도 놀라지 말아요, 놀라지 말아요. 뭐든지 난 할 수 있어. 짜릿한 느낌, 고마웠던 소원, 내가 이룰 수 있어. So be so be loving to be. So be so be loving to be. 분명히 아무것도 없죠? 네! 아, 이제 셋을 세면 이 모자 안에서 놀라운 마법이 펼쳐집니다. 하나, 둘, 셋! 어? 이 달걀이 순식간에 달게 되는 맛을. 진짜 마법을 부리게 됐나봐. 마법 좋아하시네. 보면 몰라? 우리 망했다고! 그 멍청한 달걀 갑자기 왜 하늘을 날고 달려? 그러게, 내가 어제 잡아먹어버리자고 했잖아. 너희가 잃어버린 게 이것이야. 아니요. 우리가 잃어버린 건 이런 쬐끄만 병아리가 아니라요. 그럼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이것이냐? 네네, 맞아요. 저희 건 조금 더 컸던 것 같은데. 너희가 잃어버린 것이 이것이냐? 이거 보기 불러들어온 것 같은데? 네! 저희가 잃어버린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단 말이지. 네, 이놈들! 그게 샤드 마법사님과 우리의 첫 만남이었지. 저소들을 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 으이, 그나저나 목장엔 괜히 취직했나 봐. 너무 힘들어. 할 거지라. 그동안 장전하다가 갑자기 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저희가 지금 우유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라.
샤드마 법사님, 어차피 이 마을에선 힘도 못 쓰잖아. 샤드마 법사님, 모든 말씀을 하시면 우유는 나중에 배달하죠 뭐. 우리한테는 이상하게 강하시더라. 시험 공부해야 하니까. 우와, 루비도 한다면 하네. 아, 열심히 공부했더니 배고프다. 뭐 좀 먹어볼까? 루비, 겨우 10초 공부했어. 그래? 아, 왜 난 하루 종일 공부한 것 같지? 뭐지? 거기! 누가 기숙사 옆에 함부로 차를 댄 거예요? 우리 학교로 전학 온 거야? 난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요. 아니, 전 학교 안 다녀요. 이미 모든 과정을 왕국에서 다 배웠거든요. 친구들이 절 무지 보고 싶어 할까봐 가까운 곳으로 옮긴 것뿐이에요. 기숙사는 옐로문 학교 학생들만 사용할 수 있는 이 캠핑카는 제가 직접 주문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여긴 엄연한 기숙사입니다. 죄송합니다만 여기까지가 옐로문 학교 기숙사 땅. 여기부터는 차랄라 공주님의 개인 땅입니다. 즉, 기숙사 옆에 있을 뿐 기숙사는 아니지요. 아니, 샤드 마법사님 말이야. 스피넬 왕자한테 부상을 당하라는 게 말이 돼? 우리가 억지로 스피넬 왕자를 불러내서 우리 좀 때려줘요 하고 후탁이라도 하는 소리야 뭐야. 샤드 마법사님이 시킨 거니까 그래도 해야지. 그래야 밀린 월급 다 주시겠다잖아. 그치? 우유는 다 배달했나?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니, 그렇게 급하면 아저씨가 직접 하시던가요? 뭐라고? 마법조사 아직 시작도 안 했네. 아니, 이보게들, 내가 괜히 자네들한테 아르바이트를 시킨 줄로 아나? 이 사람들은 왜 이래? 이 방법이 있었네. 무카이, 난 스피넬 왕자 다리에 걸려서 넘어진 거야. 넌 팔이 다치고 이도 부러진 거고. 너무 못생겨 보이는데. 호랄, 밀린 월급을 생각해. 좋아, 아무리 굴욕적이더라도 밀린 월급을 위해서라면. 정말 같이 안 먹을 거야. 우리도 놀고 싶은데 시험이 내일이라. 나 근사한 환영 파티라도 해줄 줄 알았더니 하필. 이게 무슨 일이야? 왜?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내 사진이 너무 잘 나왔어. 세상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뭐야? 어디? 샤랄라 공주. 또야? 이번엔 진짜야. 큰일 났어. 얘들이 이번엔 진짜라니까.
기러기야. 여러분, 여러분, 네, 큰일 났어요. 스피널 왕자님 때문에 다쳤다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어, 나? 나 계속 여기 있었는데? 내가 그랬잖아, 진짜라고. 뉴스 좀 봐. 누가 그랬냐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제 다리를 걸어서 이렇게 넘어뜨리고 가지 뭐예요. 너무 아파요. 제 다리도 걸어서 넘어뜨렸어요. 팔도 다치고. 이도 부러졌다고요. 저 녀석들 아무리 봐도 그 말썽쟁이 마법사들 맞지? 꼬마 왕자는 내내 우리랑 있었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야? 바로 그걸 밝혀내야겠죠? 여러분이 리포터가 되어 사람들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해결해주세요. 좋아! 호카이 코랄! 내 이름에 먹칠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지! 그럼 시작해볼까? 다음에 만나요. 예뻐, 너무너무 예뻐, 듣고 싶어요. 예쁘다는 그 말. 떨려, 볼 때마다 떨려, 어떡하나요? 두근